안녕하세요. 질문이죠. 토양 입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칼슘 이온의 첨가는 토양 입단을 만들어주죠. 촉진시키죠. 3번 볼게요. 유기물 시용은 토양 입단 형성에 효과적이나 석회 시용은 토양 입단을 파견을 촉진하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의 주성분이 칼슘이죠. 그걸 아느냐를 걸 묻는 거니까. 1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라니까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바보 되는 거죠. 답이 두 개가 되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답은. 근데 이거 이제 그 기출 문제 보면 이것도 볼까요? 토양의 입단 형성과 발달에 불리한 것은 그랬어요. 토양 계량제. 토양 계량제는 뭐 좋은 거겠지, 물론. 석회 좋은 거죠. 콩가작물 좋은 거죠. 그 이제 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비슷한 레벨이에요. 비슷한 레벨. 그랬는데, 어떻든 지금 보면 1, 2, 3은 H4 체계는 없는 얘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창작문이에요. 그 뭔가 하여튼 뭔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제 그것이. 옳은 거라고 보여져요. 자, 2번 볼게요. 모관 공극이 발달하면 토양의 함수 상태가 좋아지나 비모관 공극이 발달하면 토양 통기가 좋아지죠. 이 그림이죠. 이 그림. 그이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모관 공극이죠. 모관 공극이라는 얘기는 모세관 공극의 줄임말이에요. 그만큼 작다 그 말이야. 작은 그 직경이 작으니까 여기는 그 표면 장력이 세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여기는 항상 물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공극에는. 근데 여기는 이 공극이 커. 이렇게 크니까 큰 관에는 부착 면적이 작으니까 물이 많이 못 올라오죠. 모세관이 아니니까 많이 못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물이 빠진단 말이야. 물이 빠진다는 얘기는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토양 통기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여기 있는 물 먹고 살고 여기 있는 공기로 호흡하면서 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입단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도 그렇고 뒤에 또 나오는 문제에 두 문제가 더 있어요. 두 문제가 그러니까 총세 문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유기농 기능사 자격을 땄다면 기사다 물론 더 좋고 훨씬 좋고. 근데 이제 그 전공 때문에 기사가 안 돼서 기능사를 따면 3점을 받잖아요. 유기농을 땄다면 그세 문제가 훨씬 도움이 되는 이걸 포함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기농 기능사를 종자 기능사보다는 그걸 땄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는 강의할 때 올해 한 하반기에 아니야 한 4월 지나서 바로 4월이고 5월 지나서 유기농 기능사 그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꼭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무슨 말도 하나 했냐면 하긴 한다. 근데, 처음 바쁘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래. 그래서,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공무원 시험을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걸 하면은. 그래서, 기능사를 따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해주고 싶은 거야. 왜? 시험에 더큰 영향을 미칠 거니까. 제가 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해주고 하려면, 그걸 다 끝내려면 내년 한 1월, 늦으면 2월까지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저 유튜브 하는 게. 종자 기능서 책도 쓴다, 써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도 했는데, 그것도 뭐,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약속을 어겨서, 죄송하긴 한데, 그걸 그냥 제가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걸, 더 필요한 거를, 더 우선시 되는 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건 이제 요거 해설 끝나고 제가 이제 더 다른 거더 촬영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2022년 대비 뭐 소개 농악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꼬시는 거, 꼬시는 그걸 해달라고 그래요. 20분 해서 하면은 그게 뭐 하여튼 홈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하는 데서 거기서 왜 농악을 해야 되는가? 공단계에서 저한테 요구한 게왜 농악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커리큘럼은 뭔가? 요세 가지를 묶어서 20분 내로 해달래요. 저 20분 내로 못 하겠어요. 한 40, 5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찍을 건데, 그때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해주고 싶은 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해주고 싶은 걸 하려면 제가 엄청나게 많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년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일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그건 그렇게 좀 참여를 하시고, 저희 작년 8월서부터 형이 열심히 왔는데, 뭐 갈수록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져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실 요즘 다른 일 거의 안 하거든요. 이것만 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고요. 4번은 콩가작물은 토양 입단을 형성하는 효과가 크다. 첫째 이유가 콩가작물은 칼슘을 저 밑에 있는 칼슘을 딛고 끌고 올라오죠. 그리고 뿌리 자체가 많아서 공급 같은 역할을 하죠. 뿌리들이 또그 자체가 또 썩으면 유기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콩가작물이 이제 입단 형성을 하는데 특별하게 더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딱 보면 쫙 이렇게 끌어와 줘야 되거든요, 얘기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공부 방법에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는 비전공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뭔가 처음서부터 좀 리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에. 자, 그걸 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요. 8번. 군락의 수강태세가 좋아지는 배의 조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책에는 입이 두껍지 않고 약간 가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저걸 설명했냐면, 입이 두껍지 않아야 투과가 된다. 약 10%가 투과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큰 영향을 미친다. 왜 가늘어야 되냐? 이게 폭이 좁아야 되는 거죠. 왜 폭이 좁아야 되느냐? 이 폭이 넓으면 빛의 굴절이 일어날 수 없다. 빛의 굴절이 일어나면 그래서 좀 좁은 편이 낫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얇고는 맞게 나가고 덥다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 설사 1번을 모르더라도 2번, 3번, 4번은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몰라도 1번을 찍어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틀린 사람도 없겠지만, 틀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많이 틀렸다면. 저런 것 틀렸는데, 왜, 어떻게 틀렸는지 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길래 틀렸냐고요. 어떻게 틀려. 자, 9번. 식물의 굴광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아까 제가 구석구석을 팠다 그랬잖아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안 파고 저 구석을 가서 팠어요. 다들 잘안 나오는 부분. 물론 이건 이제 기출 문제가 있죠. 여기 뭐 1번 보면 뿌리는 양성 굴광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양성 굴광성. 요게 책에 없는 내용, 에치사 책에 없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굴광성에 정의 반응을 보인다. 뭐 이런 말이겠죠. 굴광성이 양성이다. 그러니까 굴광성이 햇볕이 비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양성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빛에 대한 식물의 굴광 운동이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라는 거는 그쪽으로 이 말이야. 근데 어쨌든 책에는 없는 용어를 찾아 쓴 거예요. 사전에는 있더라고요, 저게. 양성 굴광성이라는 책이. 이게 사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뭔가 하여튼 예치사 책에서 그대로 안 내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저것도. 근데 요번 시험에서 그게 많이 보여요,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뿌리는 양성이라 음성 굴광성을 나타내겠죠. 다른 말로 하면 배광성이라고 해요. 배광성. 등배째죠. 배광성. 그러니까 음성 굴광성 또는 배광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답으로 고친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요거는 기출문제 있어요.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이거요. 401쪽에 있는 문제인데, 식물의 굴광 현상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그랬어요. 1번, 굴광 현상의 효과적인 빛의 파장은 440에서 480이다. 그럼 제가 이건 이제 이게 있었고, 4번이면은 굴광 현상에 영향을 주는 유해한 빛은 청색광이다. 그러니까 청색광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색이 이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암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시한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남 보니까 빨주노초 이거잖아요. 여기 빨주노초 이거죠. 블루. 그러니까 여기가 400에서 450이다. 그래서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요것을 암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4번이 나왔어요. 식물의 줄기 한쪽에 빛을 주사하면 반대쪽에 옥신 농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시했어. 그거는 자 햇볕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뒤쪽, 여기 뒤쪽이다 그지? 여기 뒤쪽이잖아 지금. 뒤쪽을 확산하지 말고 여기에 옥신이 이렇게 모였더라. 이 그림을 제시했던 거야. 그림을 제시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럼 쉽게 외우시라고. 그림으로 이거 많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이제 해서 제가 그 줌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못했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자가 두 명밖에 없었어요. 두 명으로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거기 공시에도 한 10명은 돼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두 명은 못하겠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명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전화번호 아는 학생들이 몇명 있거든요. 왜안 하니? 그랬더니 너무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사가 지난번에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시간을 매일 그렇게 시험 며칠 남겨놓고 하는 거는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그래요. 그 학생들도 좋긴 하겠는데 저를 달래려고 하면 얘기했죠. 위로하려고. 근데 저도 이해가 갔어요, 그 말이.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아 인강을 찍어놓으려고 이렇게 올리는 과정처럼 찍어서 원로만 하려고 하면 제가 장점이라고 지금 강조 우기는 거 있죠. 제 강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 우기는 게 뭐냐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근데 뭘 가놓고 그림만 쫙 놓고 이해됐죠? 요거 이해되죠? 요거 이해되죠? 그럼 시간이 엄청 절약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00시간 강의를, 그러니까 200시간 강의를, 이론과 문제풀이까지 하면은 200시간이에요. 한 과목당. 200시간인데 200시간을 20시간에, 10분의 1로 줄여서, 200시간에 했던 거를 다 보게, 20시간에.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임박해서 그것만 쭉 보면 엄청나게 집약해서 공부를 할수 있죠. 그걸 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동물성의 감정 운동은 대표적으로 굴강성 반응인데 굴강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가 과학적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굴강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우라고 하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안 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외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죠. 재미있으면 외워지잖아요. 재미있으면. 재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신기하고 관심이 가고 이게 재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내용이 이거였었죠. 요 그림이었어요. 덩굴성 가지는 말단이 물체를 잡으면서 목질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잡으면 목질화된 부분이 수축하면서 나선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덩굴성 말단이 서너 번 물체를 휘감는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말단이 물체를 휘감는 건 맞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처럼. 휘감는 건 맞는데, 그 뒤에 중간 부분이 마치 전화선처럼 감겨, 이렇게. 전화선을 감겼죠. 감기면서 덩굴선이 팽팽해져. 길이가 있던 것이 감기니까 이제 팽팽해지겠지. 그래야 힘을 받아서 저 쓰러지는 걸못 쓰러지게 할거 아니야. 줄기를 고정시키는 것이다. 놀랍게 덩굴선이 감길 때 절반은 시계 방향으로 이게 요 부분 시계 방향이 지금. 요 부분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때 절반은 시계 방향으로 절반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말단이 물체에 고정된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감을 수는 없잖아요, 저걸. 만 감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나선이 한 바퀴 돌 때마다 360도 회전함으로 물체를 붙잡았던 끝이 물체에서 떨어져야 돼. 여기 가운데 돌으려면, 끝에가. 떨어져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다. 이렇게,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왜? 재밌으라고. 왜? 이거 외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그 20시간에 할 거는 이 그림만 딱 보여주는 거지. 자, 여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딱 나타나 들릴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면 10분을 줄일 수 있다, 그지? 이거를. 10분의 1. 시간을. 자, 그러면 얘기 다 설명됐어요.
동굴선의 감눈 현상은 굴간선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굴간선 청색이 의외도 됐고요. 광의 한쪽 점을 조사하면 조사된 반대쪽에 옥신 농도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공부도 충분히 했고. 여기서는 처음에 나온 게 지금 양성 굴간성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신기하다. 자, 10번 볼게요. 공부를 길어. 화원과 작물의 군락 상태에서 최적 연면적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최적 연면적 지수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유사한 문제가 이 문제였었어요. 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야? 작물의 최적 연면적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은. 저는 화분과고, 얘는 화분과고, 얘는 그냥 작물이라고만 했네요. 뭐, 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최적 연면적 지수는 생육기간 중 일사량에 따라 변한다. 연면적 지수는 일사량에 따라 변한대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간 거야. 어떻게 변하느냐고 했어. 일사량이 줄어들면 최적 연면적 지수는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얘는 일반적인 얘기고, 그죠? 얘는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여준 거야. 그런데 일사량이 줄어들면 최적 연면적 지수는 작아진다 하는 거는 재배학의 기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식용작물의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 요 식용작물 요거 여기에 보니까 이 문제가 있었어.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 최적 연면적 지수도 낮아져서 맞죠 이게 낮아져서 그래서 광합성이 감소한다 하는 게 식용작물학의 기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식용작물학에서 갖고 온 문제로 보여져요. 갖고 온 보기로 보여져요. 저거를. 그 다음에 2번, 3번, 여기 다 있는 문제야, 지금. 자, 여기 보면 최적 연면지수가 커지면 군락의 건물 생성이 늘어나 수량이 증대된다. 어디 갔어? 이거지. 최적 연면지수를 크게 하면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같은 말이고요. 4번 보면 최적 연면지수 이상으로 연면지수가 늘어나면 건물 생산은 감소한다. 저거는 이건 최적이란 말이 있으니까 최적이란 말이 있으니까 최적이 아니면 뭔가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뭐 너무 쉬운 얘기고요. 최적이란 말이 있으니까 최적이 아니면 뭔가 나쁜 게 뭐예요?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답이야. 3번 틀린 거야. 수평역 품종, 이렇게. 처진 품종이죠, 이렇게. 직립형, 이렇게. 이게 좋은 거잖아, 직립형. 그거 다 아시잖아요. 수평형 품종은 직립형 품종의 최적 연면지수가 작다잖아요, 작다. 이거는 여기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니까. 이건 이거 있었죠. 여기는 최적 연면지수는 수강태세가 좋을 때 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커지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야. 최저 염지가 커지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수품력은 작아야 되니까 여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얘기에는.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얘 자체로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단 말이야. 이거는 최저 염지 수강에서 좋은 품종일수록 커진다. 커지기 때문에 최저 염지가 커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난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딸려 오잖아요, 지금. 안 달려와요? 달려와야 돼요. 안 달려오면 안 돼요. 안 달려 공부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달려오면 어떡한대요? 하여튼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가르치려고 그래. 안 되겠어. 비전공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한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래서 어렵구나. 이래서 어렵구나. 그것만 조금 건드려주면, 다들 똑똑하시니까.
그러면 탁 건드려지면 탁 튀길 것 같아. 해드릴게요, 그렇게. 공부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획기적인 서비스를 한번 제공할게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줌으로 할 거야. 물론 돈안 받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 합격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조건이. 떨어지면 돈 받을까? 떨어지면, 우리나라 잡초 중 주로 밭에서 발생하는 잡초나 짝지어진 것은, 이 잡초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잡초 굉장히 강조했죠. 왜? 구석 찾으면 저걸 찾게 돼. 그러고 잡초는 구석이라 볼수 없어, 이제. 워낙 심각한 문제가 있는 농촌에서. 그래서 잡초, 그 다음에, 제초제.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그거를. 꼭 공부하시라. 나온다, 그거는. 나왔잖아요. 이건 제가 무슨 성견지명 그런 거 아니에요. 농촌 현실이 그래, 농촌 현실이. 지방직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농촌 현실을 많이 고려해요. 그래야 농민이라고 말이 되지. 이거 했어요. 이거 제가 4월 예비 시험이 됐어요, 이거. 그러고서는, 광역자처럼만 된 거지. 그래, 이걸 제시를 하면서 요거, 논에 대한 거, 외우는 거를 제가 이 방법을 다 여러분 설명을 했어요. 이거면 이거 다 설명이 된다. 다 문제 풀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셨죠? 했을 거야. 안 하지 않았을 거야. 설마 그런 사람 없을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밭은 여러분한테 요구를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 그랬어요, 이걸. 발행이 돼 있구나. 이거 시험 나온 게 뭐가 나왔죠? 깨풀 나왔죠? 깨풀 있구나. 또뭐 있었죠? 뚝새풀 있었죠? 그럴걸요? 발행이 깨풀 뚝새풀 맞아. 발행이 깨풀 뚝새풀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 시골 사는 사람 다 알아요. 저는 알아요, 다. 어떻게 생긴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무지 쉬운 문제지.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죠? 여러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벼도 안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봤겠지만 벼를 이렇게 자세하게 안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외워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외워달라면서 이거를 요거 하면서 요게 1년생에 찾아가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꼭 봐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아, 이거, 이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올방개, 돌피, 가막살이, 이거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아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을 때, 이거, 요걸 가지고 찾아가 보라 했어요, 여기 있는 거를.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저것도. 틀렸다? 어떻게 포락 지원 갖고 안될것 같아. 뭐 해야 돼? 그러면 자, 12번 콩가에 속하지 않는 사료작물은 그랬어요. 우리 책에 이제 돼 있더라고. 이렇게 34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나왔어 지금 이렇게 그래갖고. 근데, 물론 여러분, 이건 안 보셨겠죠. 안 보셨지만, 그러니까, 클로바 엘펄퍼가, 콩과 작물인 거는 아시겠죠, 설마. 응?
티머시도 아시겠죠. 왜냐면 저거 할때 만했잖아요. 고향이 어디냐 그거 할 때. 저건 틀린 사람 없을 거라 봐요. 이것도 진짜 이거 진짜 구석이거든요. 어떻게 저 구석을 팠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하셨어. 구멍 파느라고. 제주제 나왔잖아요. 제주제. 제주제 활성에 따른 분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벤타존, 이사디 등 선택성 제주제는 작물에는 피해가 없고 잡채만 피해를 준다. 맞잖아요, 저거. 응? 맞아요. 이거 했어요. 이거. 이 그림 했죠. 이거는 하도 중요해서 예비시험 2월달도 했고 또 3월달도 했어요. 똑같은 거를. 이 그림을 놓고. 이 그림을 2월달, 3월달 용으로 제가 개발한 거야, 이거. 그 얘기까지 했죠. 왜? 그림으로 해야 이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이거. 이사디는 벽과 벤타존은 광역.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다. 이건 프로파닐이다, 이거는. 근데 이건 경협의 처리. 이게 작물이 있을 때잖아. 작물이 없을 때 토양 처리하는 거는, 물론 이거 선택성이어야지, 얘들도. 얘하고 이렇게 있다. 이거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그림으로 꼭 이어달라고 했잖아요. 이었죠? 교수님 맞겠지, 맞았겠지. 자, 그래서, 이건 뭐, 하여튼, 이건 뭐, 제가 강조를 해서, 너무 강조를 해서, 이거는 뭐, 그 다음에, 글리포사이트 파라과트는 비선택성 제초제죠. 작물과 잡초가 혼재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사용된다?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작물과 잡초가 혼재되어 있지 않은 곳, 그러니까, 작물이 없는데 다 죽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도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다 죽이는 거는 얘들이다. 비선택성으로 죽인다. 잡초하고, 작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글리포사이트는 근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파라과트는 크라목손이라고 한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크라목손은 자살이 많아서 생선을 못하게 돼 있다. 제가 왜 웃을게요? 제가 그 얘기할 때 그랬죠. 제가 세개 있다. 세 병. 꼭 필요한 사람 연락해라. 싸게 팔겠다. 그렇죠. 이건 외우는 방법, 뭐, 니씨, 알라가, 뷰티하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했었어요. 근데 요번 시험은, 이게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내용이 나왔냐면, 요거. 접촉형 제초제는 접촉이니까 접촉된 그 부분에만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파라과트하고 글리포사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기출 문제를 보니까 식물체내에서 이행성이며 비선택성이라는 얘예요. 그리고 이 파라과트는 뭐야? 접촉형이잖아, 얘는. 그렇게 틀린 거고. 뭐 이건 정답 자체를 여러분 충분히 아시니까 틀릴 수 없는 거고 설사 이걸 모르더라도 나머지 것도 여러분 다 아세요. 다 공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돼 있으면 공부 안한 거예요. 심마진 알라콜라도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여기 있는 거. 심마진 알라콜라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 우리 공부한 것들이야, 다. 응? 다 공부한 거야. 그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건 다들 시험에 몇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4번 비료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은 암모니아태 질소를 해마다 시용하면 지력 소모가 일어나고 토양이 산성화 된다. 뭐, 내용을 구체적인 걸 모르더라도 맞는 것 같죠? 응, 맞는 것 같아. 답은 엄청 쉬워. 2번 볼게요, 답부터. 과인산 속의 인산은 대부분 수용성이고 속효성이며 산성 토양에서는 철, 알루미늄과 반응하여 토양에 고정되므로 흡수율이 높다 그랬어요. 토양에 고정되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몇번 했어요. 모르면 인을 찍어라. 기능사 과정에서 강의할 때 시골에 노인네들 많다 그랬잖아요. 공부하신 지 하도 오래돼서 뭐 노인이 아니더라도 뭐 50대라도 오래돼서 잘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시험을 보는데 뭔가 모르겠는데 인이 있어. 그럼 인 찍어.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여러분도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 못하겠다. 그러면 인은 돈이라든가 미인이라든가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다 좋아한다, 이는. 들어가면. 그래서, 이 토양에서 얘들. 많잖아요. 많아요, 토양이. 그러면, 이니 얘들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내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뭐, 그래프들이 보여주고 그랬죠. 그렇게 쉬운 문제였어, 이거는. 다른 거 몰라도. 그죠? 요거 나온 김에 그럼 요저 관련 자료 좀 한번 볼까요? 이거 니인을 갖고 설명할 때 제가 이걸 갖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일단 가용성이어야 되는데 가용성은 물에 녹는 애가 있고 산에 녹는 애가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과인산 석회 여기는 용성인비인데 용성인비 용성인비는 사문암 사문암이 뭐야? 칼륨 등 염기가 많은 거야. 과 인광석 얘는 인광석만 갖고 하는 애고, 얘는 인광석과 사문암을 가지고 만든 거야. 그리고 얘는 생리적 반응이 염기성이야. 왜? 이 사문암 때문에. 그래서 용성인비가 염기성인 이유는 칼슘과 인이 먹는 양은 비슷하니까, 여기, 얘들이 뭐냐면 칼슘하고 인이 그랬던 거지. 칼슘하고 인이잖아요. 근데 얘를 뿌리면 먹는 양은 비슷하다, 그거지. 칼슘과 인의 먹는 양은 비슷한데 사문암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무지 많아요. 그러게 얘는 염기성이야. 염기성. 중성. 뭐 이렇게 했어요. 이 설명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료에 대해서는 뭐 얘는 얘가 물에 녹아서 식물을 찾아가는 애고 얘는 녹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식물이 찾아오고.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오는 서비스를 다 한다. 그게 이제 합성 비료를 뿌리면, 복합 비료를 뿌리면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인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게 자꾸 돈만 들어가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인이. 응? MPQ에서, MPK에서. 이거는 뭐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아주 아주 낫다 이거 이 정도야. 자, 1번 볼게요.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은 암모니아태 질소를 해마다 시용하면 첫째, 지력 소모가 일어난다. 왜 지력 소모가 일어날까요? 유기물을 안 주니까 유기물이 없으니까 토양 입단이 잘안 되겠죠, 일단은. 그죠? 미생물이 없으니까. 입단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유기물 안 주고 암모니아태 질소만 주면 질소만 공급하는 거니까. 유기물을 공급하면 질소 이외에 다른 성분들도 유기물이 나오잖아요. 유기물에서 갖고 있던 무기물들이 나오겠죠. 무기성분이. 그런데 안 하니까 지력 소모가 일어나겠죠. 또 하나는 토양이 산성화된다. 그럼 왜 그래요?
이론에서 뭐라냐면 질산화 작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암모니아 대질소죠. 암모니아 대질소를 뿌리면 산화되죠. 산소가 붙죠. 그러면 이게 질산 대질소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 수소이온이 생기잖아요. 이게 생기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 된다 그랬죠. 그 말이에요. 지금 저거는. 그다음에 3번. 칼리질 비료로 사용되는 칼리는 거의 수용성이고 속효성이다. 저건 뭐몇번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죠. 자, 4번. 칼슘은 다량으로 요구되는 필수 원소이나 다량으로 요구돼요. 칼슘은 다량 원소죠. 간접적으로는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개선. 앞에서 했죠. 문제 앞에서 저 7번에서 했어요. 그 왜? 칼슘은 입단 구성을 촉진한다. 했잖아 앞에서. 그거예요. 그 문제예요. 간접적으로는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토의 입단화를 통해서. 입단화가 되니까 물리적 성질이 좋아지고 또 입단화가 되면서 이렇게 화학적 성질 뭐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이렇게 모여 있어 갖고 거기에 음전하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죠.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개선한다. 입단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이 문제도 토양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이것도 유기농 기능사를 했으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기능사에 관련된 게 문제가 많았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 보니까 유기농 기능사 쪽에 문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뒤에 더 들어오는 게더 많아요. 얘도 좀 관련이 있고요. 15번. 자, 정밀 농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2번이 옳지 않아요. 대형 농기계를 이용해서 포장 단위로, 포장이 몇만 평일 수도 있어요. 포장 단위로 똑같은 양의 농약과 비료를 균등하게 산출하는 건 정밀이 아니지, 저거는. 이 기출 문제 이게 있었죠. 경작지를 100m 이상의 단위로 농작지 내의 토양 특성치, 생육 상황, 작물 성향 등을 조사해서 자재 투입량을 달리하는 농법인 건데 수백 미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수 미터 단위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미터 이것도 쓸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거보다 이건 더 황당한 말이죠. 포장 단위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는 문제야. 1번 봐요. 첨단 공학 기술과 과학적인 측정 수단을 통하여 토양의 특성과 작물의 생육 상황을 포장 수미터 단위로 파악하여 활용한 농업이다. 그러니까 전산화된 지리 정보 시스템 지도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생육 환경 정보를 처리해서 농사의 투입 방침을 결정한다. 같은 말이죠. 연결되는 말이죠. 농업 생산성의 증대를 하는 거죠. 오염을 최소화,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는 어때요? 오염의 최소화. 또는 뭐, 농약의 최소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농가 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 너무 쉬웠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목초의 하고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목초,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 북방형 목초의 하고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하고 원인은 뭐야? 고온이다. 근데 건조한다. 병해충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 스프링 프로시가 장일 조건이다. 저거죠, 이거. 뭐 문제가 조금 길긴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1번. 스프링 프로시가 심할수록 하고가 심하다. 봄에, 그러니까 장일 조건이 심한 거죠. 초여름에 장일 조건에서 하고를 조작한다. 3번. 여름에 기온이 높고, 초여름. 수분이 낮을 때.
이런 경우는 학원 날 수가 없겠지. 사료의 공급을 계열적으로 평준화하는데 불리하다. 4번은 이 문장은 처음 나온 문제, 시험에. 그렇지만 너무도 당연한 문장이다. 틀릴 수 없다. 해설할 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설하죠? 작교 방법별 특징을 기술하면서 옳은 것은 그랬어. 이상하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가 없지? 이거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러니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촬영하는 날은 잠이 안 와요. 조금 자고 일어난 거야.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거 쭉 한번 보는데 그림이 없어요, 여기는. 저는 그림 없으면 강의 싫어요. 싫어, 강의 여기가. 왜? 제가 준비를 안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찾아가 이 그림을. 이거 아닌데? 이상하다. 17번에 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안, 없어졌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이 할게요. 아까 그건 아니에요. 요 그림을, 요번 작기법 세 가지를, 네 가지를 다한 그림이 있었는데, 분명히 넣었거든요. 근데 왜 없죠? 이상하다. 자, 없어도 돼요. 자, 평유법으로 재배시, 건조해와 습배 발생에 우려가 작아진다. 평유법은 뭐예요? 평유법 이거예요. 이것도 다 고쳐놨는데 이게 답이 표시가 안 됐길래 이게 답이거든요. 그리고 다 해놨는데 저 이상하다. 귀신이 고칼로르시네. 제가 꿈꾸나? 꿈을 꿨나? 세이브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돼요? 세이브를 안 했다는 게 말이에요.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지금 이상해, 제 컴퓨터가. 자, 하여튼 평유법은 이게 아닌 거야. 평유법은 이란과 고랑 높이 구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없이. 어? 이게. 제가 그린 찾은 그림이 이거였어요. 그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놓고 하면은 얘는 요 부분만 이렇게 된 거. 이게 꽤 넓다 그거지, 이게. 이게 성유법. 휴리쿠파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했었는데, 그림이 좋았었는데. 자, 그래서 평유법은 평평한 걸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 다른 말이네. 이거 봐요. 평유법을 제외해서 건조의 습해 발생의 우려가 같이 작아진다. 이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이 높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건조해를 막아주는 거고요. 습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동시에 해결된다고 지금 책에는 돼 있거든요. 근데 건조해가 해결되는 건 알겠는데 습해가 해결되는 거는 이제 이게 높으니까, 여기 높으니까 물이 옆으로 이제 빠진다는 이제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런 경우는 스페가 사실 골이 있는 게잘 빠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문제가 좀 있는데, 저 자체가. 근데 H사책이 저렇게 돼 있어요. 자, 2번 뭐냐? 휴리 굽합법. 이거죠? 휴리인데 여기 낮은 데다 갖다 심는다. 그 말이야. 휴리 굽합법은 맹률제배시 한해와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서 이런 얘기했죠. 우리 사람 같으면, 그 들판에서 있으면, 여기 있으나 똑같은데, 식물은 다른가 보다. 여기는 죽고, 여기는 찬바람이 진짜 안 와서 안 죽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신기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 얘기예요. 요거 이제 휴리크법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휴리크법은 감자를 쉽게 쉽게 한 얘기한 것이다. 감자를 여기다 심으면 감자를 이렇게 배토를 해줘야 되니까 쉽겠죠. 휴리흉파법은 이건 이제 위에다 심는 거죠. 휴리흉파법은 이랑을 세우고 이랑의 파종을 방식으로 배수와 토양 통계자. 그러니까 배수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습해 발생이 우려가 없다는 얘기는 배수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전체적으로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옆에보다 높으니까 물이 잘 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넓은 데서 물이 잘 빠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저 문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심하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휴리흉파법은 토양 통계와 배수가 좋아진다 그 말이고요. 이건 뭐 당연하죠. 성유법은 이게 넓은 거예요. 이게 좁지 않고. 성유법으로 맹리 담비자 삼파 재배 시 생장은 촉진되나 파종 노력이 줄어든다. 무슨 말이야? 성유법으로 맹류 담비자 삼파 재배 시 생장은 촉진되지 않죠. 경쟁이 심하니까 지들끼리 생장은 저해되나 그래 그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저해되나 파종 용금은 줄어든다. 왜? 그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심으면 요 한줄 심고 한줄 심고 하려면 그 조파를 하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넓은 데다 뿌려버리는 건 쉽죠.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조파를 하면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거리가 멀으니까 햇볕을 많이 받아서 성장은 얘가 좋죠. 그러니까 생장은 얘가 나쁜 거예요. 성유법에. 그렇지만 파종 노력은 줄어든다 그 말이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것만 좀 이해하기가 좀 그렇지. 나머지는 뭐 저게 다 당연한 그런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도 요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이 참 이해가 어렵긴 해요. 야, 그 차이를 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인데, 바람이, 찬바람이 이렇게 옆으로 불때좀덜 하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희한하다는 얘기를 제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죠. 사람 같은 차이가 없을 텐데, 얘들은 차이가 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은 제 말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의견까지 묶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18, 19, 23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끝낼게요. 휴식시간 없이. 자, 맹류의 기계화 재배 적응 품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기출문제부터 볼게요.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있죠. 이거. 자, 골과 골 사이가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되므로 한 냉지에서는 특히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앞에 말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심으니까 하는데, 이거를 기계로 하려면, 여기가 평평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 평유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 기계가 다니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기 밑에다 심을 수 있질 않으니까, 얼어 죽을 거다. 그래서,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초문제 있는 거고요. 다비밀식의 경우는 병의 발생도 조정되므로 대병성이 강한 품종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다비밀식의 경우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 양질성이겠죠. 이게.
지금 이제 앞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습성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그 고를 그 슈리 슈파가 아니잖아요. 뭐야 이게 평파? 뭐였었지 아까? 평균법 했었잖아요. 이게 평균법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계와 재배를 할 때는. 그러니까 평균법으로 할 때는 아까 앞에서는 물이 잘 빠진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걸 설명 못한다 제가 못했죠, 설명을. 왜 못했냐면 이거 봐요. 대습성. 이 말은 여기는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안 빠지니까 종자 자체가 내습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현재 앞뒤가 모순되는 거지. 앞에 문제하고 이거하고 평유법으로 했을 때는 건조엔 좋아. 저장량이 많아서. 그러나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스펙까지 우려가 작아진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H사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또이 문제에서도 봐도 내습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다음에 타수성은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조숙성을 또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왜 조숙성을 요구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숙성이어야 장마를 피해요. 그 장마철에 되면 기계 작업이 어렵죠. 땅이 싫으니까. 그래서 조숙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저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말은 지금. 1번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2번, 다 아시는 거고. 자, 3번. 입이 짧고 빳빳하여 초형이 직립인 것이 알맞다. 빳빳이 서 있어야지. 그래 수확하지. 쓰러져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이 기초문제 보면 다빈비식재으로 인하여 수강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초형은 입이 짧고 빳빳하여 일어서는 직립이 알맞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1번, 3번, 4번이 이거 맞는 거야. 그 답은 2번이야. 응? 그게 답이 2번이야. 저 숫자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건 어려워. 그렇지만 1번, 3번, 4번이 워낙 당연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보리 수학하는 거야. 보리 수학하는데 지금 이 위에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윗부분만 자르는 거야. 그리고 키가 크면 안 좋겠죠. 키가 클 이유가 없잖아. 키가 크면 왜안 좋아요? 수학하는 문제보다도 도복 때문에 안 돼. 우리 통일벼가 장점이 단간이잖아요. 키가 작다가. 그래서 걔가 주렁주렁 열매가 열려도 도복을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디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키가 크면 안 돼. 도복인데 수학을 보더라도 이게 커 있으면 불편하겠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렇게 앞에 가면서 요 위에 부분 자르는 거야. 그러고 요 우리가 먹을 건거 곡식만 이 안에 하고 나머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뽑아내죠. 이렇게 다시 뽑아내죠. 그러니까 키가 크면 1m 이상이라 그러지. 지금 1m 이상 이 적합하다. 이상이 어디까지라는 거야. 그래, 이건 이 70을 몰라도 틀릴 수 없는 문제란 말이야, 이걸.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죠. 수학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뭐,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다는 거죠, 수학도. 특성이. 그러니까, 굳이 커갖고 이걸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그지? 커서 많은 걸 잘라서 뭐할 이유가 없고, 더 근본적인 거는 키면 크면 안 돼. 도복 때문에 안 돼. 도복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답을 틀릴 수 없는 문제였어, 딱 말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 19번. 토양의 유한과 요소비를 각각 10kg 시비하였다면 이를 통해서 공급하는 질소 양이 얼마냐? 이거였었죠. 기출문제 보면 논토양 10아르에 요소비료를 20kg, 시키고 20이래. 얼마냐? 이게 답이죠. 그래서 요거에 해설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요거에 대한 해설을. 요소비료의 질소 함량은 46%라는 걸 외우라고 하네요. 이 문제가. 그죠?
이게 46%라고 하는 걸 예우라고 하는 거잖아. 이 말은 저, 이 문제는 하네요. 그것이 별로지만 우리야 칼날을 잡았으니 어찌하겠어요. 요소비료의 질소 함량은 46%다. 거의 반이 질소인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러니까 46을 여러분이 외우기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반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46못 외우더라도 그냥 반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의 반이 질소인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포장, 운반비부터 흡수량까지. 그러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밖에. 46%를 어찌 외우나 그러고 이제 어떤 방법을 써놨는데 스페이스가 없어 뺐어요. 그 다음에 요 문제 또 나왔어. 질소 성분 함량의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 요소가 제일 많다는 거야. 이 얘기는 이 문제는 뭐야?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순서를 함량 그 순서를 그 해설을 이렇게 놨어요. 요소의 46%가 질소라는 것을 외웠을 테니 다음을 보자. 질산암모늄은 NH4, NO3가 다 있는 거예요. 는 질산과 암모늄의 합이고 염화암모늄은 염소와 암모늄의 합이다. 어디에 질소가 많은가? 질산암모늄 이거죠. 질산암모늄은 두 군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질소가 두 군데다 질소가 있다. 그래서 질소 암모늄 대 염화 암모늄은 34대 21이다. 그거예요. 그 얘는 황산은 21보다 작겠죠. 여기는. 그런데 이런 문제 나왔어. 질소 성분의 순서는 해가 있고 요소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이 제일 낫다는 것도 나왔어 지금 여기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 질소도 적은 놈이 그 황산 암모늄이니까 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H2S까지 내놔서 나한테 피해를 줘. 너 절대 안 써. 이렇게 읍시다라고 제가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요소가 46%야. 유안이 21%야. 그런데 이거 몰라도 틀릴 수 없지. 46% 말하면.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거는 저기까지 다한 거야. 여기 유안까지 황산 암모늄까지 공부 다한 거라고요. 근데 저46% 저거를 몰랐다? 공부 안한 거지. 공부 안한 거지. 기출문제 몇개 있었는데. 그리고 저 46%에 대해 별 얘기를 다 했고. 어쨌든 구석을 팠어요. 저 문제도. 어쨌든. 자, 이 문제예요. 유기농 기능사로 했으면 훨씬 좋았다는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가 아니라 식용작물학에 있는 문제네. 여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식용작물학에, 있어요. 식용작물학에서 설명할게요. 퇴비 제조에 사용되는 제조 CN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원형 콩깨묵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여러분이. 그럼 이제 쌀겨냐 밀집이냐 두 가지예요. 우리 그 책에는 이렇게밖에 안돼 있어요. 보통 볕집, 밀집, 보리집 등 곡류의 집은 탄진율이 높고 콩과 식물의 탄진율은 낮으며 부식의 탄진율은 아주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저거밖에 없어요. 밀집의 탄진율이 볕집보다 낮다. 그리고 저게 된 그러니까 밀집이 많으냐? 쌀기가 많으냐 하는 없었어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260쪽에 있는 1번을 이렇게 해설했더라고요. 질기다는 의미는 밀집이 질긴 거죠. 뭐 구령 은발 아니 집신발 없는 발 이렇게 해서 그랬죠. 질기다의 의미는 구성 성분에 셀룰로즈와 리그닐이 더 많다는 의미다. 구령을 밀집발 없는 발로 하여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 러시아에서 그랬다 그랬죠. 집 중에서 탄진율이 가장 높은 밀집의 전설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밀집이 탄진율이 높다는 거를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 얘기를 어서 끌고 와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단단하면 이게 묶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고 밀집 그러면 반들반들해요. 그러니까 애들 밀집 공예 같은 거 보면 밀집 반들반들하죠. 반들반들하다는 얘기는
아, 즐기다는 의미고, 그 반들반들하다는 얘기는 리그린이 거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리그린이 많으면 안 썩죠. 근데 쌀겨는 거실거실하죠, 얘는. 만지면 거실거실하잖아요. 그거, 그 정도는 아셔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밀집은 맨들맨들하고 쌀겨는 거칠거칠하다. 근데 그 정도는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 암기해서 공부,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거는 100점 방지용 문제도 있고 많은 부분은 상식으로 커버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넓혀야 돼요. 응? 범위를 좀 넓혀서 거기 책에 나온 것만이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를 그 생각은 강사의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뭐 어디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잘하시는 분 잘하세요. 이제 이걸 점수를 예를 들어서 진짜로 95점 미만을 받았다. 아니 95점 이하를 받았다. 그 문제가 있어요.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뭐 틀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근데 두 문제를 틀렸다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공부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저하고 같이 해결하시자고요. 일단 그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할게요. 개발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2022년 대비 커리큘럼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참조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을 하시고요. 또 앞으로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거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 거거든요.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시간을 좀 가지고 다할 거니까 그런 나는 저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여러분 계획에 잡아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올해 안된 거는 넘어가자고요. 내년에는 끝을 내자고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여러분 할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되게 큰 소리 치는 거죠. 할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해설을 다른 때는 보통 보면 한 4시간씩 했었거든요. 이건 해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구석에 있는 것들을 찾는데 그것들이 해설할 것들이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어도 많이 나오는 어떤 이론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걸 해설을 하면 시간이 되는데 가는데 이건 뭐 이거 뭘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구석구석을 파긴했지만 설명할 건 없다. 그러니까 상식이 많이 동원돼야 되는 문제였었다. 그런 것 이거 특히 이런 것들이 상식이 많이 동원돼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요 시간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